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조준 창조는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 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나는 제2의 박정희 선언. 이미 안철수가 완벽하게 우경화할 것이다. 우양화할 것이다. 이게 뭐 그대로 적중하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 캠프하고 이재명 캠프에서는 내가 볼 때 100% 이 조마이뉴스 봅니다. 이야 정말 이건 놀라운 안철수의 변화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후보는 물론이고 정치인 중에 가장 강경한 보수주의자예요. 하, 거침없이 박정희라는 그 세자를 입에 올렸어요. 어제 대구를 시작으로 대구, 경북, 구미, 김천, 안동, 영주를 돌았는데 가는 데마다 내가 박정희다. 내가 박정희의 후계자가 되었다. 이건 완전히 안철수가 보수로 전향했다는 전향서를 쓴 날이 어제입니다. 전향서를 썼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에 그 딸도 단 한 번도 박정희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야말로 이른바 박정희 신드롬이 완전히 부활하고 있는 거야. 그 밑바탕이 뭐냐. 그렇게 된 이유가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존재감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박근혜냐 아니냐라는 게임이 된다. 박근혜냐 아니냐. 박근혜 지지 세력을 끌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대로 적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적중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한 장본인 입장에서 윤석열로 하여금 정권 교체를 이뤘으면 하는 그 갈망하는 그 정통 보수 우파들이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로 그 석고 대죄를
하지 않는 것. 여기에서 지금 대선 구도가 완전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 그 프레임을 움직이는 건 뭐냐? 그건 박근혜인 거야,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의 그러한 반성과 사과, 박근혜 대통령을 포용하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산맥을 정면으로 넘겠다고 하지 않고 이걸 회피하는 이른바 노룩 박근혜 폴리시, 박근혜 정책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방황을 하고 있는가, 방황을. 이게 뭐냐, 블루오션인가, 블루오션. 지금 대통령 선거를 결정하고 있는 그 상수는 뭐냐, 가장 결정적인 상수는 이른바 반윤석열 보수층인 거예요. 설명이 되죠, 여러분. 작년 2월 8일 윤창중의 조마이뉴스를 해오면서 하나하나 밝혀온, 짚어온 내 바로 지금 결론이 딱 나오고 있네. 안철수가 왜 이렇게 완전히 박정희 대통령의 그냥 완전히 아들이야, 아들. 이거 보세요. 보수 텃밭 대구를 찾은 자리에서 안철수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저 안철수 그 뒤를 이어. 이게 윤석열이가 만약에 이런 소리를 했다면 안철수가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지. 안철수한테는 제가 장담합니다. 천운이 찾아온 거예요. 천운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안철수는 보상을 받을 겁니다.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반드시 만들겠다. 이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승만,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의 산업화라는 기적을 만든 국가적 기적이자 세계적인 기적.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신생국가에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국가를 만들고 건국을 하고 산업화에 성공한 이승만과 박정희를 개무시하고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로지 노무현과 김대중 세력을 중심으로 정권을 잡겠다는 그 윤석열 때문에 생긴 그 블루오션을 파고들고 있는 게 바로 누구냐? 안철수인 거예요. 역사는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와 업적을 재평가하는 게 안철수가 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하게 만드는 거야. 에? 여러분.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아요? 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5개년 계획으로 발전시킨 한강의 기적을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기술과학 강국,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박정희의 한강의 기적, 제2의 한강을 기적을 만들겠다라고 대구에서 외쳤어요. 대구, 김천, 안동, 영주, TK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그 심장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안철수가, 윤석열이가 아닌 안철수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활된 거예요. 이게 정치인 거야, 이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믿는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우파라고 한다면 윤석열을 찍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안철수를 찍겠습니까? 안철수가 바로 이걸 노리는 거지. 노리는 거예요. 과거에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다. 아니, 안보도 보수파고 경제도 보수파고 모든 게 보수파라고 이른바 극우로 안철수가 완전히 돌아서고 극우로. 유승민이 어렸더라.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를 유승민은 뭐라고 그래? 극우라자, 극우로. 안철수가 어제 박정희 대통령의 구미생가에 가서 구미생가에 가가지고 뭐라고 안철수가 얘기했느냐? 555, 555 공약이라는 거야. 이게 555 안철수 공약이 뭐냐면 다섯 가지의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하겠다. 초격차 과학기술. 예컨대 지금 반도체를 뛰어넘는 다섯 개의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해가지고 다섯 개의 삼성전자급 글로벌 기업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G5 경제대국으로 진입하겠다. 5, 5, 5. 이 뿌리가 뭐냐? 바로 박정희라는 거야. 박정희라는 거야. 이야.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생가 가보셨잖아요.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영수 여사 그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 옆에서 기념 촬영을 했어요, 안철수가. 어? 그 앞에서 뭐라겠냐? 박정희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받아 제2의 과학기술 입국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는 거야. 그 앞에서 윤석열이가 거기 찾아가가지고 개망신당했지. 개망신당했잖아요. 거기서 윤석열은 뭐라고 했느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국민마다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 안철수가 뭐라고 했느냐.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과학기술 발전으로 산업화에 성공했다. 아니, 안철수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라면, 싸가지가 있는 나라라면 이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야. 저 안철수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러면서도 뭐라겠느냐. 작년 12월에 국민통합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한 게 안철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도 이 시간에 차가운 옥중에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통합을 위해 형 집행정지를 하는 게 맞다. 차. 내가 그래서 우리 공화당 조원진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안철수와도 뭉쳐라. 그래서 지금 이 소리, 이 안철수가 하는 소리를 누가 하고 다녔느냐? 그게 조원진이가 사장이, 조원진이가. 지금 조원진이가 하고 다니는 이야기를 안철수가 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 지랄했잖아요, 조원진한테. 안철수하고 합쳐라.
이런 게 올 거라고 윤창규가 이미 예고했기 때문에 이런 거야. 만약에 안철수하고 조원진하고 만약에 뭉쳤다면, 벌써 뭉치라고 얘기한 지가 한 3주가 넘어요. 그때 뭉쳤으면 그건 완전히 윤석열 꺾는 거야. 조원진, 안철수, 조철수 연합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한 달이 됐어가 3주 넘었어. 그때 했으면 이미 지금 완전히 조원진이든 안철수든 안철수든 조원진이든 간에 단일화가 됐다면 지금 윤석열이 깼을 거예요. 지금 안철수는 뭘 노리느냐. 안철수의 생각에. 첫째, 반윤석열 보수 우파한테 완전히 폭탄 던지자. 휘발유 뿌려가지고 이게 블루오션이다 이게. 9회 말 역전극. 어제 안철수가 대한민국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자기가 홈런 치겠다고 그랬다고. 안철수가 윤차주의 조만뉴스 보는 거예요. 제가 9회 말 장애 홈런 때릴까라는 제목으로 조만뉴스에서 한 적이 있잖아요. 9회 말 역전극? 어려울 것이다? 정치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치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오늘 22일 남았죠? 22일 어마어마하게 길입니다. 이 22일 동안에 기적과 같은 이른바 이 경천동지할 지각변동이 두세 차례 옵니다. 그에만 역정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박정희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통 보수 우파들의 영웅, 그 박정희 대통령을 자기의 간판으로 내세운 거지. 박정희 마케팅. 두 번째, 국민 경선 여론조사. 배수진을 치는 거지. 네? 이게 벼랑 끝 전략이. 나는 윤석열한테 던져주고, 네가 윤석열이가 알아서 하라는 거지. 이것도 완전히 신의 한 수. 만약에 안철수의 지지율이 20%까지 오르게 되면 지금 이런 우양우 이른바 그 박정희 대통령 마케팅 이런 걸로 나는 지지율이 분명히 오른다 봅니다. 지지율이 오르고 그러니까 안철수의 지지율이 20%까지 오르고 오르게 되면 윤석열 지지율이 반드시 떨어진다. 윤석열이가 엄청난 고비를 나는 맞을 거다. 그렇게 되면 안철수가 배팅할 수가 있다. 지금 안철수하고 윤석열이의 이 단일화 가능성이 완전히 물 건너간 게 아닙니다.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안철수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뭐냐? 이른바 국민경선 여론조사하자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야권 후보, 단일화 후보 선호도에서 안철수한테 완전히 깨지니까. 그리고 안철수,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에서 안철수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오니까. 그러면 뭐냐? 윤석열로서는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진다. 최대의 고비가 올 거다. 그러면 윤석열로서 안철수한테 후보 단일화를 역제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안철수 입장에서 자기 지지율이 오르면
윤석열을 유혹해가지고 대통령이 돼볼까 하는 이른바 뻐꾸기 전략. 안철수의 뻐꾸기 전략이 틀림없이 도질 것이다라는 게 봐요. 안철수가 누굽니까? 이 사업가예요. 지금 딱 봤을 때 20원 투자해가지고 나머지 80원 이윤이 남다면 안철수를 투자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윤석열을 꺾고 국민의힘까지 통째로 이 먹으려고 달려들 거예요. 그게 안철수입니다. 안철수예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속셈이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지지율이 오르지가 않아. 그런데 지지율이 지금처럼 10% 앞뒤로 이게 정체가 된다면 그때 안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뭐냐? 이재명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재명 쪽으로. 이미 이재명은 멍석을 깔아놨어요. 안철수가 들어오더라도 그냥 핫바지, 허수아비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회가 뽑는 국무총리라고 하는 걸 이미 통합정부론이라고 해서 내놨어요. 이건 안철수용이야. 이건 안철수, 김종인과 안철수를 향해서 던진 건데 지금 김종인은 발을 빼고 있는 것 같아. 이건 안철수를 위해서 네가 들어와도 절대 헛개비 바지로 들어온 게 아니고 국회가 뽑는, 국민의 대표가 뽑는 이 국무총리라 네가 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 던진 거야. 그리고 행정부 구성권 다 줘버리고. 이재명이 뭐 그러고 남을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안철수는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그대로 고해가지고 2027년 차기 대통령, 차차기 대통령 선거를 노리면 되는 거예요. 돈은 많겠다. 돈이 지금 뭐 근 2천억을 재산으로 신고했잖아요. 곱하기 3 하면 6천억, 곱하기 4 하면 8천억 정도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의 조 단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안철수가. 이까지 거 뭐 대선에서 뭐, 어? 몇백억 쓰는 건 껌값이죠, 뭐. 자, 분명히 말씀드렸죠? 단일화의, 윤석열과의 단일화 가능성도 살아있고, 이재명과의 단일화 가능성도 살아있다. 이게 바로 안철수의 꽃놀이패인데, 지금 이번에 대구, 뭐 영주, 뭐 쭉 안동 이렇게 돌면서 제2의 박정희 대통령 선언을 한 배경을 보면은, 분명한 건 뭐냐? 차제에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아예 보수로 하자, 보수로. 그게 승산이 있다. 그게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데에는 그게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는 보수 우파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입에 올린 거다. 네. 어제 안철수 후보의 그 유세버스가, 두 명이 사망을 했어요. 아,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유세버스를 운전하던, 세워두는 거죠. 유세버스를. 천안에 세워뒀던 건데, 그 일산화탄소 중독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두 명이 사망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야말로 오른팔이었던 이춘상 보좌관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죠. 이춘상 씨만 살아 있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한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